Understood. On your orders. Hold the colony. Units under attack. 자, 투습 좀 합시다. 투습 좀 할게요. 마이쩡 마이쩡. 자, 가자. 어, 맵 상태 좋아. 넙직하이 좋구만. 뭔가 볼까? 능력은? 자, 능력 타워 디펜스. 크, 근본이죠. 근본 타워 디펜스. 생존왕. 생존왕의 타워 디펜스. 뭐 근본들끼리의 싸움이네요. 근본 vs 근본이네요. 근본 vs 근본. 하지만 이 싸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싸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금을 먼저 먹자. 아, 타워 디펜스면은 사실 뭐 못 깬다라는 선택지부터가 애초에 좀 없죠. 왜냐면은 타워 디펜스는 짱짱 제 짱짱 세니까요. 정말 이 초반에 오는 이 소규모 좀비들한테 터져가지고 게임 오버 돼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타워 디펜스는 거의 깬다고 보면 돼요. 발리스타만 뽑으면 되는데 심지어 연구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심지어 발리스타도 빨리 나와. 근처에 나무가 없다면, 어차피 타워 디펜스는 나무는 그냥 먹으러 나가면 돼요. 나무가 없으면 먹으러 나가면 돼요. 되게 쿨한 선택지. 쿨하다. 이 친구는 선택지가 매우 쿨하다. 없어? 없어 먹으러 나가면 되지 뭐. 약간 좀 그거 있잖아. 그래서요? 아, 좀비 피쳤다. 순간 좀비 피차는 걸 보고 말았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고 말았다. 농장 올려주고 잽부터 올리고요. 요즘은 연구 속도가 빨라진 이후로는 지금 발리스타를 세 번째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리스타가 초반에 굳이 안 필요해가지고. 야 잠깐만, 이거 조금 위험한데 초반에? 약간 좀비 피가 차가지고 위험한데? 야 뭐야, 하지마. 왜 자꾸 좀비가 피가 차. 하지마, 하지 말라고. 타워 디펜스하고 생존왕입니다. 아까 좀비가 피가 차가지고 지금 좀 이상하네. 아 잠깐만. 안 좋은데? 집인가 본데 하필이면? 어래? 자, 투습 좀 합시다. 투습 좀 할게요. 이 방식으로 수습할 수밖에 없다. 자, 수습 좀 하겠습니다. 괜찮아, 타워 디펜스야. 이게 타워 디펜스가 아니면은 힘들 수 있지만 타워 디펜스이기 때문에 수습이 돼. 자, 수습하면서 진행합시다. 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성장하면 돼. 어차피 내가 성장하면 장땡인 게임임. 자, 수습하자. 근본의 1티어를 가지고 쫓겨난다? 그런 선택지는 애초에 굉장히 얕습니다. 타워 디펜스라서 사거리가 길어요.
자, 빨리. 진짜 좋고요. 연구 시간 버프 없었으면은 바로 쫓겨났을 텐데. 좋아요. 관리 아주 일 잘해요. 랩능빌 능력 전체 설명서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카페에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해보면 될 것 같고. 와. 진짜 세상. 와. 아무리 내 방 시청자라지만 정말 끔찍하다. 와. 야, 끔찍하다. 뭐 그것도 그래요. 이디아인 듯. 와. 세상에. 와. 우와. 와. 와. 세상에. 정신이 나갈 뻔했어. 신미하다. 자, 어쨌든 타워 디펜스의 능력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끌어 모아 하겠습니다. 자, 끌어 모아 해봅시다. 자, 집도 이제 밀 수 있을 건 뭐야 이건 또. 야, 이거 뭐야, 이거 웨이브가 글로 온다고? 야, 웨이브가 여기서 온다고? 저 틈새로 온다고? 웨이브가? 뭐요? 아니, 여기 목재 먹으려고 목재 지어놨더니 그 틈새로 오신다고?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깜짝 놀랐네.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웨이브가. 자, 열심히 라인 밀어요. 자, 계속 올라가고 이제 석재 좀 먹어야 되는데 석재 어딨나. 여기 왼쪽에 있구나. 자, 석재를 맛있게 먹어줍시다. 5짜리 먹어주고, 여기는 관리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여기, 5에 30짜리 하나 먹어주고, 테슬라 이쪽으로 올려주면서, 발리스타 이쪽에다 올려가지고, 아래쪽에서 공유해주고, 테슬라 올려주고, 아래쪽에다가 발리스타 몇 개 지어가지고, 라인 좀 깔끔하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 발리스타 또 올려가지고, 윗라인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윗라인 정리가 이제 다 끝나죠. 자, 여기 금광 먹는 라인 여기 50짜리하고 이것까지 먹어준 다음에 여기 창고 하나 이쁘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컴 좀 더 올려줘야 되니까 인컴 올려주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석재 공방도 올라갈 준비하고요. 동쪽에서 웨이브가 온다는 것 같은데 동쪽 웨이브 막을 준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한 발리스타 몇 개 올라가주고요. 뒷발리 부셔주면서 부족한 에너지는 풍차를 몇 개 지어가지고 해결해주면서 농장 자리 여기다가 올라가서 급한 식량크를 마구 땡겨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동쪽이 여기 앞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동쪽 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 막힌 거야? 막힌 건가? 보너스 40포? 야, 40포 여기다 하나 지어볼까? 세상 맛있는 자리일 것 같은데 여기. 세상 사지포 자리 기가 막히다.
잘라줘.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이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뭐야 이거? 내가 동쪽이야? 내가 알고 있는 동쪽의 상식이 지금 무너진 건가? 내 상식이 지금 잘못된 건가? 여기가 동쪽이야? 요즘은 동쪽이 아래 달렸니? 요즘 내 상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꾸 머리가 아파. 동남쪽이라고요? 세상에. 저걸 동남쪽이라고 커버를 해준다고? 아니야, 나는 식사 조절도 했지만 체중 뺄 때 그 하루에 평균 운동으로 빠지는 열량 칼로리가 한 2000 정도였으니까 1500? 그 정도였으니까 운동으로 빠지는 열량 칼로리가 되게 컸지. 그게 되게 컸지. 뭐 치킨 정도 수련거지. 바닥에 떨어진 자원 먹을 수 있는데 파워 디펜스는 저거 먹고 뭐하고 하는 거보다 그냥 지출하고 빨리빨리 그냥 밀어버리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투수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했길래 도대체 그 운동으로 1500을 뺀다고 또 저렇게 놀래는 척을 하면서 뭐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머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어?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을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병원은 가봐. 너 1500kg를 뺐다고요? 야 미치. 야 운동으로 1500kg를 어떻게 빼냐 좀. 아 이거 상식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자식들아. 아 진짜 진짜 뭐야. 쪘다 뺐다 쪘다 뺐다를 아무리 반복해도 1500은 못 뺐겠다 이씨. 어? 야 뭐 살점이 무슨 막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 같은데. 1500kg를 뛰었다고? 야 이거 마라톤 선수도 그렇게 못 뛰지 않나? 마라톤 선수도 못할.. 야 그.. 메달리스트들도 못할 것 같은데? 1500kg를 어떻게 뛰어? 안 되지 않나? 메달리스트들도 그.. 1500은 못 뛸 것 같은데? 1500 뛰나? 뛸 수 있나? 아 왠지 실제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불안하다. 누적으로요? 아니 무슨 누적이야. 단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단일로 1500km 뛰는 사람이 있을까? 야 이렇게 말이 되냐? 생각을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야 하루에 1500km를 뛰려면은 씨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 동물도 그렇게 못 뛰겠다 씨. 짐승도 그렇게 못 뛰겠네.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행기도 안 될 듯. 아, 비행기도 1500 비행기는 되지 않아?
아, 비행기도 밥 먹어야 되는구나. 비행기도 밥 먹어야 돼서 한 번에 1500원 못 가나? 비행기는 시속 900km라고? 아, 그럼 비행기가 1시간 반 만에 떨어지는군요. 아하! 제가 큰 착각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비행기 1시간 반 만에 연료 부족한 소리 했네요. 자, 이게 정통 타워 디펜스의 맛이지. 보여? 보이냐고. 정통 타워 디펜스의 맛이 느껴져? 이 근본 정통 타워 디펜스가? 이 오랜만에 먹는 근본의 맛. 정통 타워 디펜스는 이렇게 무지성으로 깔지 않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 동네 타워 디펜스는 이래. 응? 이게 근본이야. 내가 근본이라면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근본! 뽐! 야, 밀고 나가. 야, 근데 맵에 있는 자이언트랑 도련면이랑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금 상태면은 이거 못 깨는데? 지금 상태로는 못 깨.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돼, 지금. 지금 못 깨, 이거.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살살 꼬시냐고요? 이렇게 앞에다가 대충 짓다 보면은 알아서 옵니다. 이렇게 대충 무지성으로 짓다 보면은 알아서 오게 돼 있어요. 자, 남쪽, 북쪽, 그 다음에 테슬라. 자, 테슬라. 테슬라 계속 무지성으로 나가야 돼. 타워 디펜스가 너프를 먹은 걸 생각을 해야 돼. 타워 디펜스가 이제 한 셀씩 밀려서 지어진다. 바로바로 안 지어져. 맵 전체를 너프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먹고 이제 세지포 질 준비. 그리고 도련변이나 자이언트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그 애들이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그 파워가 세가지고 관리만 열심히 지어도 많아. 자, 이제 사지포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기름 먹어주고 기름 먹어주고 기름 먹어주고 기름 먹어주고 기름 또 어딨지? 도련변이 왔다 그냥 가잖아. 이거 전판보다 귀가 편안하네요. 전판이 좀 귀가 불편하긴 했죠. 자, 창고도 좀 더 지어주면 좋겠는걸. 창고도 올라가고. 알아서 도련변이하고 자이언트 같은 애들도 오죠? 자, 이렇게 마음껏 마음껏 자이언트도 마음껏 사이로 오는 친구들도 마음껏. 자, 제가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고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발리스타를 열심히 올라가주면 되고요. 이제 사지포를 좀 올라가줄 라인에서 사지포를 올라가주면 되는데, 사실 집터를 더 줬으면 더 쉽게 했겠지만 집터를 여기까지밖에 안 줬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이겠네요. 지금으로도 마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전에 방심하다가 한번 털려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타워를 지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연승을 이어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 벌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벽도 지어줘 이제. 벽을 안 짓는 플레이를 했다가 그때 털렸기 때문에 오늘은 벽을 지어줄 겁니다. 벽만 있어도 절대 못 뚫는다. 어? 그때 벽 안 지어가지고 뚫렸잖아? 벽 지어. 벽만 지으면 다 돼. 안 되는 게임이 아니야 이거. 무조건 돼. 집도 다 밀어주자고 이제. 자, 이쪽 라인으로 빨리 밀고 올라가줄 준비하고요. 집도 마무리 지어야 돼요. 결국 마지막에 다 우리 집으로 뛰어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 안 돼. 벌칙이 랜딩빌 5연승 재도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난 어떻게든 깨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해야 돼. 또! 이걸 또 한다고 다시 5연승을. 무한의 굴레야, 무한의 굴레. 벗어날 수 없어. 와, 이게 뭐야! 와! 동쪽이 좀 빡시게 밀고 들어오지만 발리스타가 너무 라인이 좋아서 눌리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좁은 공간은 어떻니? 여기에 좀 사지포를 몇 개 올라가줄까? 이 메인 라인으로 보이는 쪽에는 사지포 한두 개 정도 올라가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여기 사지포 다섯 개 올라가면 신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걸? 신나서 정신 못 차리죠? 자, 벨레이스타를 조금 더 앞쪽으로 전진 배치를 해볼까? 신나서 정신 못 차리게. 숨도 못 쉬구연. 집 다 밀었구연. 맵 거의 다 먹어가구연. 12시 쪽도 좀 더 빡시게 올라갈 준비 해볼까? 아,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지. 인컴 1000 밑으로 떨어진다고? 저거 설마 인컴 1000이니? 만 아니야? 1000인거야? 만 아니야? 만 아닌가? 만이에요? 깜짝이야 놀래라. 1000인 줄 알았네 진짜. 순간 천인 줄 알고 진짜 놀랬네. 그럴 리가 없거든. 내가 인컴을 저거밖에 안 쫓았을 리가 없거든. 천이에요. 한글판으로 하면은 인컴 숫자가 폰트가 깨져가지고 빛 숫자가 안 보여요. 연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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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트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언트 숨도 못 쉬네. 개쎄다. 발리스타 개쎄다 진짜. 언트 숨도 못 쉬네. 자 이제 사이사이에 사지포를 좀 섞어 넣겠습니다. 사지포를 섞어 넣으면 이제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요. 자 어때? 여기는 고장났니? 발리스타야 공격을 하기가 싫어? 공격을 좀 쉬었다 하는 스타일이야? 쉬는 스타일? 좀 공격 안 하는 스타일? 뭐 하는 건데 이거? 왜 아무도 안 때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때리는 건데? 어? 아니 왜 안 때리는 거지? 안 때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안 때리지? 왜죠? 왜죠? 뭐죠? 뭐지? 뭐지? 뭐야 신종 버그인가?
뭐야? 아니 뭐 새로운 버그가 되게 많아. 이 게임은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돼. 이상해 게임이. 적응이 안 돼. 게임이 할 때마다 새로워. 왜 할 때마다 새롭지 게임이? 이게 게임이 할 때마다 새로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3000시간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게 아니라 좀 똑같고 지루해져야 정상 아니냐? 아니, 이게 한 게 얼마나 됐는데 이게 할 때마다 새로워 이게. 과연 이제 마개가 오겠죠? 마개가 올 거고요. 마개가 와도 뭐 숨을 못 쉬겠네요. 숨통을 다 쥐어 짜놨기 때문에 숨을 못 쉴 것 같고, 오면은 깔쌈하게 잡고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 정도 사직포 올라가주고, 여기 아래도 간단하게 벽 조금만 지어주고, 벽 조금 지어주고 나서 여기에 사직포 몇 개 올라가주고, 사직포가 너무 세가지고 숨도 못 쉴 것이다. 이 위엔 어때? 대상의 나 자이언트 이거 뭐 정신 들어? 정신 들어? 정신 들었구요. 야, 좁은 공간 사지포 오지고 여기도 오지고. 야, 오 여기 의외로 밀려? 오 이야 이어 밀고 들어오나? 이어 기대해도 돼? 기대해도 되나? 사지포 몇 개 올려주면은? 몇 개 올려주면 기대감 반토막. 순식간에 기대감이 줄었어요. 도비보다 제가 세다는 게. 휴. 아, 타디가 진짜 오지게 쌤. 진짜 오지게 쌤. 거기다가 라인도 넓어가지고 뚫리고 밀려도 뒷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지가 않다. 심지어 여기는 사지포 세대로도 거의 버티고 있네요. 자, 위쪽 숨 쉬고 있고. 유지비를 늘린다. 유지비 늘린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집터를 겨우 하나만 지었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워커가 20일이 다 터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나는 너무 좋다. 이번에 해치한 거 중에서 마지막 20일에도 자꾸 애들이 아직도 뛰어오고 있어가지고 그거 잡으려면 타디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 그거가 해결이 됐다. 너무 좋은 패치였어. 자, 남은 짠챙이들 계속 뛰어오고 있고. 그러면 워크업 한 번에 빡 터지면 게임 끝나겠네요. 굿. 굿. 자, 12시도 빨리 정리할 준비하고. 아, 화력 좋은 거 봐. 순식간에 다 녹았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얘는 왜 수리가 안 되냐? 아, 에너지가 없어서. 세상에. 야, 야, 무슨 약간 좀 맵이, 지금 보니까 미니맵이 그거 생각나는데? 데스트로이드 파리스 생각나는 느낌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대파! 대파가 이랬던 것 같아. 약간 데스트로이드 파리스 느낌. 자, 그래서 20일이 됐는데 게임이 안 끝나는 이유는 뭐다? 생존왕의 버그죠. 좀비가 죽지 않아서 게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나갔다 들어와야 저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버그로 있는 친구들이라. 이미 죽은 친구들인데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무식의 땅 이후에 맵은 안 나올 거예요. 이 게임은 업데이트를 완벽하게 종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데아빌2 언제 나올까? 안 나올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좀비가 있지만 퍼즐을 딱 풀어주면 바로 이렇게 공격이 타다다다닥 되면서 무난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타워 디펜스 였습니다. GG 땡. 아, 사망한 병사 5명. 초반에 주는 레인저 4명과 솔저 1명이 죽었죠. 초반에 위험했어. 초반에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터질 뻔했어. GG 이지했습니다.